자, 시작합니다. 자, 엘더스크롤 6 트레일러가 나왔습니다. 우선 댓글로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용한 댓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맨날 걔 누구였죠? 시오고라스가 전작 주인공이다. 표절게임 뜻을 몰라서 이게 짝퉁 게임인데 정신게임보다 같은 댓글 계속 달리고 맨날 이상한 댓글만 달렸는데 요즘 너무 유익한 정보, 유익한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엘더스크롤 6 트레일러라고 하고요.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듣고 나왔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 오늘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데 북미정상회담보다 스카이림을 좋아하는 참된 게임 중독 좋고요. 자, 같이 한번 보고 토론도 해보죠. 시작합니다. 영상 끝났습니다, 님들. 영상 끝났고요. 자, 엘더스크롤 6가 나왔다고 하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영상이. 되게 짧아. 35초짜리 영상이고요. 정확히 36초인데 뭐 마지막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35초짜리 영상이고 저기 진영만 나오죠. 아직까지 공개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댓글들이 의외로 달렸어요. 트레일러 나온다는 정보 댓글이 6개인가 달렸는데 거기서 나온다는 것만 아니라 약간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다, 어느 식에 나올 것 같다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한번 토론을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6 그래픽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5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엘더스크롤 하면 역시 자유도가 높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6가 나오면은 5에서 안 됐던 것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5에서 DLC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섬으로 가고, 혹은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거 맞죠? 배를 타고 성으로 가던 섬으로 가던 DLC를 둘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내 생각엔 판타지기도 하니까 하늘섬, 하늘에 이렇게 섬 같은 게 떠 있는 거, 스카이림 나온 이후로 자주 높은 게임들이 막 나왔지만 그런 형식의 구현도 많이 됐잖아요. 지하세계, 그 외에 그냥 내가 배를 직접 운전하거나 헤엄을 쳐서 새로운 섬으로 간다거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아크 했었죠? 아크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 게임이 그래픽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엄청나게 잡아먹었단 말이죠, 이거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면 그래픽이 너무 좋으면은 6가 약간 부담이 무거워질 것 같고, 심하게 엘더스크롤 장점이 모드 적용 아니겠습니까? 쉽게 END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근데 막 여러분들 캐스트 모드를 한다, 뭐 비질런트 같은 게 막 생겼단 말이에요, 6에 적용을 시켰는데 모드 단점 일단은 적용을 시키면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뭐 6가 나왔는데 게임 자체가 무거워서 막 그래픽이 녹는다, 살살 녹는다, 안 돌아간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은 6는 뭐 그래픽은 아무래도 좋고 그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너로드처럼 계속 안 나오면 안 돼요. 배너로드는 나온다 해서 한다 하고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베데스다님이니까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에 적어주시고 서로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본게임 들어가야죠. 사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켜본거고 본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